혹시라도 오셨으면 만방진수 음영을 하고 일배추로 감흥을 하여 살다 남은 생명과 복록은 자손에 전하시고 성경법사 법문을 받아 왕생문학을 들어가서 인도 왕생을 하소서. 어머니! 지금 세자가 병의궁으로 칼을 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상전하께서 화를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세자의 세속까지 모두 다 죽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라가 망하지만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존할 수 있다. 조선의 국법에 자결이라는 형벌도 있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의금부로 넘기십시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하는 것이야. 너 지금 자결하면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세자가 죽으면 우린 어떻게 되지? 세자를 모신 우리도 죽는 거야. 우리만 죽나? 우리 가문도 끝장이야. 지금 당신들 가문 걱정할 때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버지 어떡해. 대명일에도 없고 건국대전에도 없는 이런 처분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이러시면 이병이다 저. 저. 모조리 그런대라. 저라. 저. 저라. 놀았지 않았느냐?
못할까? 얼마나 아비를 살려주셔서 저는 이렇게 빕니다. 아무도 들리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세 손까지 뒤주 아래 들어가길 바라느냐? 아비가 못하는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라면 아비는 제가 읽고 뭐든지 알바바바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어서 데려가지 못할까? 아버지! 빨리 나와서!